싱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디저트예요. 저도 예전에 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몇 번 하고 촬영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 정식 방법이 아니라 야매로 만들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왕 마이쮸를 한번 만들었었죠? 마이쮸예요, 마이쮸! 그래서 오늘은 그 대왕 마이쮸를 가지고 하려 했었으나 제가 대왕 마이쮸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예전 영상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덜 굳었는데, 제가 요것들을 만드는 방법 용량을 조금 다르게 했더니 망쳤더라고요. 그리고 계량을 안 하고 대충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만들었더니 역시 디저트는 계량 필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마트에서 구매를 해왔고요. 마이쮸하고 새콤달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보실까요? 먼저 이것들을 일일이 싹 다 까줘야 돼요. 언니,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생크림 대신에 뭘로 우유를 사와 버린 거예요. 레시피를 보지도 않고 마트 갔다가.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생크림 사왔거든요? 망해버렸네? 망한 이유는 내가 덜 졸인 것 같아. 마이쮸는 사과 맛으로 해서 두 가지 만들겠습니다. 요것들은 전자레인지 한 15초, 20초 살짝만 돌려주세요. 그냥 얘가 살짝 말랑해질 때까지, 완전 녹게 말고. 지금 돌렸는데 살짝살짝 말캉해졌거든요. 손으로 반죽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해요. 손으로 반죽을 치대주면 돼요. 완전 한 덩이가 돼야 되는데,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한 덩이가 됐거든요. 이렇게 매끈하게 한 덩이가 됐으면은 이제 문을 불로 붙여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살살 뚫어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정하게 힘을 줘가지고 얘네가 일정하게 돼야 돼요. 저는 항상 그게 안 돼가지고 망쳤어요.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망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그럴 가능성이 보이네요. 가닥도 두 가닥으로 뭉쳤고요. 이거 가닥은 편집자님 세주세요. 이거 하면서까지 가닥까지 못 세겠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필이 오는데. 오, 잘 돌아가. 또 꼴게요. 벌써 한 가닥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일정치가 않은데? 또 꼬고. 오,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꼈어요. 그리고 이제 쫙 펼게요. 이렇게 피더라고요. 오, 뭔가 나오는 것 같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꼴게요. 나 지금 몇 번 갔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순탄하죠, 여러분? 마이쮸 말아먹은 것부터가 순탄치가 않구나. 뭔가 터득했어, 그냥.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잘 묻혀주. 한 번 더 꼬아줍니다. 근데 한 번에 팍 너무 힘을 세게 주면은 얘네들이 끊어지니까 살살 한 번 더 꼬아주고. 이 정도면 원래 되지 않나? 나 꽤 많이 꼬았는데? 또 한 번 또 꼴게요. 나 진짜 많이 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꼰 적은 없거든요. 항상 10번 꼬으면은 망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또 꼴게요. 이게 마지막으로 꼬아야겠다. 오, 가발 같다. 가발 같다. 마이쮸로 만든 것 치고 괜찮지 않아요? 뭔가 그거 같아. 그 커튼에 달려있는 그 끝에 그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일단 커팅을 하고. 손님 머릿결 좋으시네요. 달라붙지 말라고. 전분도.
기세를 몰아 요것도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구멍을 뽁 뚫어주고 살짝 뭔가 감 잡았어.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꼬는 거는 모르겠다. 한번 꽂고요. 뭔가 새콤달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비틀게 하니까 바로 끊어지는데? 근데 뭔가 이게 더 곱게 나오는 것 같긴 하다. 그거 같은데? 약간? 그 탈색 많이 해가지고 뚜두두두 끊기는 머리카락? 오! 다 끊겨.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얘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끊겨요. 마이쭈는 실패. 새콤달콤은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인간 너무 잘했다. 네! 이렇게 만들기 대성공! 한번 맛을 봐볼까요? 입에서 과연 사르르 녹을지. 한 가닥 먹을 때는 사르르 녹긴 녹아요. 근데 이걸 이제 통째로 먹잖아요. 꿀타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안에 견과류 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은 사르르 녹는다기보다는 새콤달콤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한 가닥 먹을 때는 사르르 녹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 같이 먹으면은 다시 새콤달콤이 원상복구가 돼요. 마이쭈는 약간 마일드한 단맛 좋아하시는 분은 마이쭈 만든 거, 그리고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새콤달콤으로 만든 거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꿀타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새콤달콤으로 만든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상큼해가지고 뭔가 약간 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꿀타래랑 약간 다른 느낌? 제가 요즘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별걸 다 만들고 있네요. 설탕 베이스로 진짜 하면은 설탕 베이스로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완전 엿처럼 딱딱하게 굳거나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거는 진짜 베이스도 잘 만들어야 되고 빨리 이게 기술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방법은 쉽다. 그치만 진짜 꿀타르처럼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은 아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재미로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이쭈 새콤달콤으로 꿀타래 만들기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